수업 후 매일 하교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당진 송악중학교의 얘기인데요. 네, 오가는 버스 수가 적어서 차를 놓치면 길거리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원 25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 당진 송악중학교 정문입니다.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학부모 차량 수십 대가 몰려 아이들을 실어 나릅니다. 버스 정류장은 학생들로 가득 붐빕니다. 집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한 이른바 학교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이런 현상은 매일 벌어집니다. 학생들의 학교가 시작되는 시간은 낮 3시입니다. 낮 3시 이후 이곳을 지나가는 버스는 시간당 한 대에 불과합니다. 송악중학교 학생은 780여 명. 바로 인근의 송악고등학교와 학교 시간이 겹치는 날엔 1,000명 넘는 학생이 동시에 쏟아져 나옵니다.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태워도 겨우 5-60명에 불과합니다. 버스를 놓치면 최소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 버스를 먼저 타기 위해 두세 정거장 거슬러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버스가 많이 없어가지고 보통 막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적도 있고 막 줄도 제대로 서지 않다 보니까는 혼잡해요, 많이. 버스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버스 타는 걸 포기하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용돈을 모아 택시를 타거나 아예 1시간 이상 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1학기 때는 버스 타기가 너무 불편해서 많이 버스 놓치고 했는데 2학기 때 돼서는 이제 포기하고 걸어 다니고 있어요. 불편도 불편이지만 매일 학부모 차량과 버스, 택시가 뒤섞여 도로가 혼잡하다 보니 안전 문제도 제기됩니다. 통학 중고등학교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통학 버스 문제로 학생들이 이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당진시하고 교육청에는 이제 꾸준히 이제 민원을 제기했고요. 인도가 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좀 미흡한 점도 많고 또 차도도 중간중간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고요. 보다 못한 학부모들은 당진시와 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든지 버스를 늘리든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통학차량 지원은 규정상 2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만 가능한 상황. 이에 당진교육지원청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당진시에 시내버스 증차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도 현장 조사와 더불어 버스 노선 개편 용역 결과를 보고 노선과 배차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조사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진 교육청에서 지금 설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같이 합쳐가지고 같이 교육청이랑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송악중학교 학생들의 학교 전쟁.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는 오늘도 학생들은 위험하고 피곤한 학교길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호석입니다.